오늘은 댓글에 올라와 있는 질문, 네, 당뇨 합병증 인슐린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요.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질문 있습니다. 남동생이 당뇨 21년 앓고 있고요. 합병증으로 눈, 귀도 안 좋고 빈혈도 있어서 혈액도 보충해야 한다고, 신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알려주세요. 현재 인슐린 주사 맞고 있어요. 그리고 체중은 39kg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제 와 있는 것이고, 예,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투석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먹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우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왜 못 먹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투석을 계속하고 있느냐. 일종의 연명을 하고 있는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어쨌든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뇨를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고쳐지느냐라는 건데, 당뇨병은 안 고쳐지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방법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 당뇨 산업에는요, 약물이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다. 그리고 약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고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몸신이라고 하는 채널A라고 하는 방송에서 방송이 되어진 건데요. 정상은 공복 혈당 100 미만 나오면 되고,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 나오면 정상이고, 당화혈색소는 4에서 5.6이 나오면 정상적인 숫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당뇨 전 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정도,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은 140에서 199, 즉 200 이하 정도만 나와도 당뇨 전 단계다.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 정도 나오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혈당 농도가 126 이상,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당화혈색소 6.5가 나오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고, 당뇨 전 단계가 되더라도 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약을 무조건 권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어라 라고 권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는 당뇨약, 식사 15분 전에, 식사 직전에 복용하는 당뇨약, 또 식사 직후에, 식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복용을 하는 당뇨약의 종류는 엄청 많죠. 그런데요, 이런 약들은 약물이 당뇨에 작용하는 기전, 왜 이 약이 당에 듣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시면요, 작용 기전이 당뇨병에 따른 각 각각의 약제의 계열이 있는데, 메트프로민, 티아졸리딘디온, 썰폰 요소제, 글리나이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EDP4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그 다음에 SGLT2 억제제, 인슐린 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당뇨병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은 인슐린입니다. 즉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뇨에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치고 있다.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슐린은 마지막에 맞는 거다, 마지막에 인슐린 펌프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약 처방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진단이 되어지면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뇨약에 대한 부작용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이 표에서 한번 보시다시피 작용 기전을 한번 보시면 메트포르민은 간,
근육, 지방에서 인슐린이 잘 들어가도록 해준다.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은 위장 속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지 못하도록 위장에서 붙잡고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화가 덜 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메토포르민을 먹게 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생명체의 근간은 소화입니다. 생명 활동의 근간. 그런데 소화가 안 되게 해버린다. 그러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 평생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티아졸리딘 디온이라고 지방, 근육,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앞과 위에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설펀 요소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저혈당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약물 섭취량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뭐 많이 먹어버린다라든지 그러면 저혈당 같은 게 오게 되는 거죠. 글리세나이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글루코스를 분해를 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되도록 한다. 이것도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들의 소화를 못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약입니까? 저는 약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소화를 들되게 하는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TDP 억제제. 요거는 GLP-1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네, 그렇게 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LP-1 수용체 작용제. 네, 이것도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를 시킨다. 그 다음에 SGLT2 억제제, 신장으로 당을 배출이 잘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다. 여기서요 정말 쓸만한 거는 저는 인슐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이 주사로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 인슐린 펌프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건데, 이거를 처방을 해가지고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저혈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혈당이 되어져가지고 쇼크가 올까봐 무서워서 처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믿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도대체 당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망설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역시 부작용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설포닐 유레아, 저혈당 또는 체중 증가를 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메포민, 네, 위장장애가 있다. 보세요. 소화기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무기력, 권태감, 그 다음에 근육통, 호흡곤란, 네, 이런 상황이 있다. 네. 그 다음에요, 메글리티나이드, 저혈당, 체중 증가, 그 다음에 티아졸리디네디온, 네, 체중 증가, 부종, 네, 그 다음에 알파 포도당 분해 효소, 가스, 설사, 위장장애, 그 다음에 DPP4 억제제, 체중 증가, 급성 췌장염, 이런 부작용이 오는 약을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드시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당뇨병약 메트포르민에서도 발암물질 NDMA가 검출이 되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약물을 정말 조심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 이제 결국은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부작용이 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약 먹으라는 대로 먹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이 그냥 가면은 좋은데, 약을 먹어도 합병증은 온다라는 겁니다. 약물을 먹다가 결국은 잘 관리가 안 돼서 약물의 숫자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약물의 숫자가 늘어나다가는 또 그게 모자라면 인슐린을 처방을 받아서 주사로 또 맞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인슐린의 단위수가 점점 증가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투석을 합시다. 그래서 또 투석을 하는 거죠. 투석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음식물이 더 지독하게 제한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의 생명활동의 근간은 먹는 것부터 출발한다. 가장 중요한 물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도 먹는 게 제한이 되어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연명이 되어져 있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다가 결국은 몸에 소금의 한계치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 가지고 심장이 서버린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면역이 바닥이 있으니까 감염 조금만 일어나도 심각한 수준으로 가버린다. 이게 당뇨병 환자의 가는 코스입니다. 그냥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이런 부작용을 견디다 약으로 안 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국민일보에 올라온 네, 당뇨 합병증 예방 인슐린 펌프 새 트렌드로 필요시 인슐린 자동 주입 완벽한 혈당 조절. 여기 보면은 201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물론 이거보다 한 10년 정도 전부터도 인슐린 펌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혈당 조절이 완벽하게 된다.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완벽하게 혈당 조절이 되면 당뇨 합병증이 올 수가 있나요? 약물을 먹어가지고 이 완벽한 혈당 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오는 거거든요. 괜찮아진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당뇨로 고생을 하신다면 정말 저는 인슐린 펌프를 달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건국대 의대 네, 교수님이신데요. 당뇨 인슐린 펌프로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도 뭐 방송에 명의로 여러 번 출연도 되어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명의 최수봉 교수님. 당뇨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완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못 고치는 병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고,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당뇨는 네,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닌 못 고치는 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들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했는데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에 많은 네, 영향이 있다. 근데 아까 약물의 기전을 보셨지만은 약물의 기전은 인슐린하고 관계성이 2차적인 거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인슐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다른 2차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꾸 고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안 고쳐진다. 그래서 고치는 순서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요.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겁니다. 뭐 운동한다, 잠을 잘 잔다,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 그 다음에 영양제도 잘 먹는다. 영양제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먹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오유기소 소화요소제. 근본은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의학 박사님, 네, 당뇨병 치료, 당뇨약에 기대지 마라. 극히 동감합니다.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당뇨병이 낫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당뇨병약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이런 네, 포스터도 있습니다. 당뇨는 약물을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약물의 부작용과 당뇨병은 고치지를 못하고 결국은 투석까지 가게 된다. 물론 뭐 투석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을 꼭 좀 찾아보셨어요. 당뇨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 네, 이거부터 하시고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슐린 펌프나 인슐린 주사인데요. 인슐린 펌프와 인슐린 주사 중에서는 그냥 인슐린 펌프를 다는 게 낫다라는 건데,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죠. 샤워를 하는데도 불편하다, 운동을 하는데도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었어요. 샤워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거고요. 발가락이 썩는다, 눈이 안 보인다, 투석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 샤워할 때 좀 불편한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답은 너무 자명한 겁니다. 낫는 게 중요하지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좀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당뇨를 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는 굉장히 많고요. 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선택을 해서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